안녕하세요. 공짜로 즐기는 세상 로우 운영자이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저자 김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쭉 하면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언어를 하나하나 그때마다 뭐 하나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새로운 언어는 하나씩 공부하자라고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재미난 어학 공부의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언어라도 뭐라도 하나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지금 내가 막 되게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하고 꿀꿀하니까 이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뭘 해야 내일은 적어도 덜 꿀꿀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영어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느꼈던 거고요. 그냥 영어는 문장을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왜 몇 군데 책을 얘기를 하면서 흔히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법을 보면은 문법에 나오는 예문들을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예문이 아무리 좋아도 문법 그때그때 끊기거든요.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하나의 상황, A, B, 둘의 화자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왜냐하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로 대화를 한다는 거는 어느 하나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장, 영어 문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기억할 게 아니라 그 상황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하나가 너 아침 먹었니?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나 아침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먹었어. 그래? 그 식당은 어디에 있어? 그 식당은 어디에 있어? 처음 생긴 거야? 엊그저께 새로 생긴 데야. 그전에는 거기에 중국집이 있지 않았니? 그래, 근데 그 중국집이 바뀌고 지금은 김밥집.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상황이 있으면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장을 외우라고 하는 거는 문장 하나하나만 외운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책에 보통 보면 한 20개 정도의 과가 있으면 20개의 회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회화 상황, 20개 회화 상황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앉아서 계속 처음부터 A, B, A, B, A, B 하다 보면은 대화 상황을 하나를 외우기는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회화 상황을 하나 외울 때 여기에 문장이 6개에서 10개 사이. 이게 회화 상황이 너무 길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과가 너무 많으면은 쉽지가 않고 금세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제가 이제 거기 책에서도 그랬지만 이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어떤 과제를 내가 수행할 때 끊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게 나누어서 이 작은 목표를 먼저 이렇게 소소하게 성취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쓰겠습니다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린다예요. 그리고 그 글을 한 100편 정도 모으면 그 중에서 내가 한 70개 정도를 원고를 책으로 내요. 그러면은 묶어서 이제 드리면 편집자가 그 중에 한 3, 40개는 자르고 다시 쓰세요. 아니면 몇 개를 더 쓰세요. 이제 하면서 책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영어책 한 권 외운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책 한 권을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겁을 먹죠.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과 읽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단어도 봐야 되고 문법도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죠. 그런 건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마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예문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쓰세요. 중요한 건 그냥 오로지 ABAB 상황 딱 그 하나만 내가 무조건 그것만 5번, 6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읽다 보면은 입에 어느 정도 익습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 읽다 보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한글 번역만 보고 영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또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다시 영어 문장을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한 20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요. 핸드폰으로 영어를 찍고 그 다음에 한글만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 출근합니다. 출근하고 갈 때 전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책을 꺼내기는 그하고 그럴 때 핸드폰 꺼냈을 때 그냥 의미 없는 어떤 뭐 인터넷 서핑이나 그냥 게임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가끔은 해야 되지만 아침에 찍어놓은 그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쭉 보고 고개를 들고 사람들 이렇게 뭐 생각 고개를 들고 혼자 조용히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한글을 보고도 떠올라져요. 이제는 전철 타고 그것만 몇 번 했는데 한글만.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갈 때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쉴 때 그냥 한글만 보고 이제는 영어를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 갈 때, 걸어갈 때 MP3에 그날에 외웠던 그 회화 상황을 이제 듣습니다. 들으면서 섀도잉을 하는 거예요. 섀도잉 이제 그림자처럼 쫓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들린 MP3에서 들리는 원어민 회화를 따라하면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약간 반박자 뒤에서. 근데 이거를 아주 공부를 나중에 많이 하게 되면 거의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쉐도잉이 사실 여러분 제가 언제 때 많이 공부했던 이게 저희가 통역대학원 다닐 때 동시통역 사실은 할 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동시통역이 영어 동시통역이 절대 동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반박자 뒤에 쫓아가거든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하고 한글은 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은 뒤에 가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하는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반박자 뒤에서 이걸 발음을 흉내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발음도 되게 이렇게 유창해지고요.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거를 아예 그냥 끄고 혼자서 줄줄줄줄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하면서 좀 약간 민망하시면은 그냥 이거 저기 그 핸드폰 이거 블루투스 켜놓고 마치 통화하는 것처럼 마치 외국 바이어하고 통화하는데 근데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굿모닝 하우 아 유 아이 엠 파인 땡큐 앤드 유 뭐 되게 그냥 외국인인가 보죠. 그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 무역상인가 보죠. 뭐 하여튼 그런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쭉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합니다. 자 오후에 저녁에 쉴 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날 거를 외웠으면은 그날 걸 다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외운 걸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한 관은 외우기가 쉬워요. 매일매일 한 관씩도 외울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일주일이 된 날은 1과부터 7과까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과부터 7과까지 할 때는 나중에는 뭘 보고 하냐면 제가 이제 거기인데 그냥 그 저는 이제 핸드폰 그 메모 있지 않습니까? 메모에 각 과의 제목만 적어놔요. 인사, 날씨, 뭐 길묻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길묻기를 보면 그냥 딱 그것만 보고 그냥 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보면은 그냥 그것만 보면 한 과의 상황. 언젠가는 이게 나중에는 그 메모를 보지 않고도 1과서부터 쭉 가요. 물론 가다가 한 10과 정도 하다가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아 3과 전화 걸기가 빠졌구나. 그럴 때 싶을 때가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책 한 권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방법이 저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큼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따로 공부하고 단어를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신경을 쓰지를 마시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 외웠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왜냐하면 3년 전, 4년 전, 뭐 한 10년 전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인천 공항에 갔다가 거기에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였는데 왜 그 이 관광사 직원들이 이거 환영 문구니까 있잖아요. 근데 환인 꽝린 중국어로 왜 그게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欢迎光临，您要什么？我要苹果，多少钱一斤？三块五一斤，太贵了，能不能便宜一点？您尝尝，味道不错。好，我要这种，您要多少？我要五斤，还要别的吗？不要，要苹果就过了。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정말로 5년 전에 읽어도 그 외웠던 그 상점에서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 첫 단어가 환인 깡린이에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사과 주세요. 사과는 얼마인가요? 한 관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드릴까요? 맛있어요. 비싸요.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데 이거를 그냥 환인 깡린을 보면은 나머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제가 중국어를 그닥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정말 자신 있게 해요. 정말 일본어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 내가 근데 요 상태로 나는 만족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언젠가 중국 가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훅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책 한 권을 딱 외우는 상태로 요령으로 홀드를 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는 절대로 내가 잊혀지지 않아. 이건 내 머릿속에 그냥 이미 하나의 그 기본 OS로 장착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젠가 만약 중국에 가서 몇 달간 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연수를 가거나 중국 드라마 현지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럼 저는 아마 그때 갈 때 제가 외웠던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서 그냥 비행기에서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싹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거기서 몇 달 살면서 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고 하면 영어책 한 권을 외우면 그러면 동시통역사가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그건 너무 이렇게 해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한 권을 외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확장을 시키는 거는 무한하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가고 아마 앞으로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계속 AS를 할 건 뭐냐면 한 권을 다 외우신 분들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그거. 그래서 저는 하여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예. 제가 요즘 그 이렇게 아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좀 민망한데 정말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서점마다 다니면서 리뷰 읽고 있어요. 와 리뷰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 와 막 어떨 때는 막 감동이에요. 막 아 이런 분들 하면서 아 이런 즐거운 인생을 가능케 해준 영어 공부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예, 책으로까지 감히 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